이용호입니다. 경기도 조류 충돌 예방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정책관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는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를 모토로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각종 인공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유리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15세기에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커튼을 치듯 유리로 건물 외벽을 감싸는 커튼 월 구조의 건축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로 투명 방음벽은 1992년 서울 올림픽 대로변에 국내 최초로 설치된 이후 지금도 각종 도로 개설 및 택지 개발 시 고밀 개발의 부산물로 무수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리 등으로 만든 투명 인공 구조물은 우리 주변에 폭넓게 활용되어 건물 내부에서의 개방감과 함께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도로에서의 조망권과 도로 합류 후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안전 등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유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리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인간과 공존해온 야생조류의 죽음입니다. 2018년 국립생태원은 전국 5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투명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류가 충돌해서 전국적으로 연간 800만 마리, 1분마다 약 15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된다는 연구 추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를 직접 관찰 기록 공유하는 국내 오픈 네트워크인 네이처링에 많은 도민들이 직접 관찰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약 4천여 건의 조류 충돌이 발견되었고 이는 전국 시도 평균의 4배에 이르는 폐사체 발견 수치로 도농복합의 지역적 특성과 각종 개발 사업의 활발한 경기도에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야생조류는 생태계 속에서 모기, 메뚜기 등과 같은 곤충과 설치류 포식을 통한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이고 질병 감염을 막아줍니다. 아울러 식물을 수분시키고 씨앗을 퍼뜨려 자연을 유지, 소생시키며 각종 먹이활동으로 경작에도 도움을 주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사람도 생태계 구성원 중에 하나이며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공존을 위한 작은 표류, 경기 조류 충돌 예방 정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4일 4개 실국 10개 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도내 조류충돌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과 조류충돌 방지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3대 추진 전략을 추진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야생조류와의 공존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중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공모 모집하여 약 100여 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3월 중에 모집을 완료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모니터링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약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조류충돌 방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사례에 대한 신규 제보를 접수하고 기존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관찰 기록한 자연 생태 오픈 네트워크인 네이처링상에 기록된 충돌 사례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민간 모니터링 되는 활동을 통해 조리충돌 방지 사업 시행을 전과 후로 비교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도내 투명 인공 구조물의 조리충돌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2019년 5월 환경부 배포 가이드라인 상에 제시된 5 곱하기 10 규칙을 적용하여 인공 구조물의 수직 간격 5cm, 수평 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 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분류로는 네이처링 기반의 기존 조류 충돌 사례를 토대로 시군 대상 공모를 통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두 개 곳 이상의 도로 투명 방음벽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 한계소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투명 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도로 세 곳에 대하여는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소유 관리 운영 중인 100제곱미터 이상의 유리 외벽에 있는 청사 건물 총 29개 동 중에서도 해당 기관의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린 모니터링 및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및 예산을 위해 조류 충돌 저감 조치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과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례 신규 입법을 추진하여 큰 틀의 자치법규를 강화하고 세부적으로는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반영하여 기존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보완 개선과 함께 도에서 시행 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류 충돌 관련 정비된 제도가 각종 개발 사업과 시설물 설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저감 조치 의무화와 그에 사업에 대한 권고 조치, 도 공공 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 시 조류 충돌 저감 조치에 대한 반영 여부 심의를 통해서 투명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는 각종 개발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체크하고 적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인간의 편의와 건축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각종 투명 인공 구조물의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수없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생태계 속에서 동물들의 희생은 비단 그들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들이 떠나고 여름 철새가 돌아오며 터새들도 번식과 생존을 위한 분주한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수백 마리의 야생조류가 죽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시작하려고 하는 새들을 위한 배려는 생태계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적